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11월 둘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강서TV 활성화를 위해 구독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강서 청년들의 거점 공간인 청년에서 AI VR 면접 체험실을 운영합니다. 강서구의 대표 미술관인 겸재정선미술관에서 오는 12월 1일까지 겸재화온 재조명 기획전이 겸재정선미술관 1층 제1, 2 기획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강서구가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강서TV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 10일까지 구독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아이강서TV 유튜브 구독 이벤트는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아이강서TV 채널을 구독한 뒤 구독 인증 사진과 낱말 퀴즈 정답을 참여 링크로 제출하면 되며 참가자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문화상품권 만 원을 증정합니다. 강서구청 홍보를 더욱 활성화하고 강서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첨자는 오는 11월 22일 유튜브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이강서TV는 주간 뉴스를 비롯해 지금은 강서시대, 강서는 지금, 강서 띵똥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각종 구정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면접 등 새로운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강서 청년들의 거점 공간인 청연에서 AI VR 면접 체험실을 운영합니다. VR 면접 프로그램은 고글 형태의 VR 기기를 착용하면 가상의 면접관이 등장해 체험자가 선택한 직업군의 기출 문제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AI 면접 프로그램은 최근 기업들이 실제 채용에서 사용하는 비대면 면접 방식인 AI 면접, AI 역량 검사의 모의 체험을 제공합니다. 가상 현실을 활용한 만큼 기기를 착용한 이용자 시선에 따라 화면이 움직이고 면접관의 표정도 달라져 면접 상황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면접 체험을 통해 응시자의 대답 속도, 시선 처리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해 결과를 알려주고요. 또 면접 내용을 녹음 파일로도 제공해 참가자 스스로 본인의 면접 습관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AI VR 면접 체험실은 시범 운영 기간인 11월까지 1일 3회 운영하며 회차당 90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 청연 또는 강서구청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의 대표 미술관인 겸재정선미술관에서 오는 12월 1일까지 겸재화온 재조명 기획전이 겸재정선미술관 1층 제1, 2 기획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시작된 겸재화온 재조명의 첫 번째 전시는 제1 기획 전시실에서 박병일 작가의 숨토피아, 다른 어디에도 없는 전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른 어디에도 없는 이상세계를 자기만의 회화적 기조 방식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겸재화온 재조명 두 번째 전시는 제2기획 전시실에서 곽수연 작가의 토종 견찰전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옛 조상들과 함께 살아 숨쉬던 우리의 토종견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두 작가가 던진 화두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공감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겸재화온 재조명 기획전에 구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시의 관람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및 군경 500원이며 6세 미만과 65세 이상, 국가 유공자 등은 무료입니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겸재정선미술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 2일 강서구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2021년 강서구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 데모데이 및 수료식이 개최됐습니다.
행사에서는 먼저 특강 시간을 갖고 마을 기업과 공정 무역을 주제로 최정희, 유정아 두 강사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데모데이 시간을 갖고 심화 컨설팅을 지원받은 예비 창업자 6팀이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활용해 실전 피칭을 진행했으며 사업 기획 평가와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번 교육과 실전 피칭을 통해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피드백을 받게 되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 데모데이 발표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2021년 강서구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의 수료식이 이어지며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에서는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사회적 경제 진입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9월부터 지역 주민 33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기초 교육을 진행했으며 8팀을 선발해 심화 멘토링을 거쳐 총 26명의 예비 창업자가 배출됐습니다.